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끊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살이 안 찌는 100%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탄수화물이 생활에 필요한 주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적절하게 섭취된 탄수화물은 일부는 에너지로, 일부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지만 초과 섭취된 탄수화물은 신체의 중성지방으로 축적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비만 문제를 초래하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무작정 줄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 컨디션 악화,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와 짜증,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고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탄수화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근육량 감소로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다이어트에 불리한 몸 상태가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라면이나 빵을 먹을 합리적인 이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탄수화물 먹는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섭취량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개인의 신체 활동량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기초대사량의 120에서 160%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적정 섭취 칼로리는 5대 2대 3의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1400kcal이고 평소 활동량이 많다면 권장 섭취 칼로리는 2240kcal가 되겠죠. 그럼 50%인 1120kcal는 탄수화물로 채워줘야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1g에 4kcal이니 1120kcal를 4로 나누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280g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탄수화물을 좋은 타이밍에 먹어야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 흡수 속도가 느린 음식. 정제를 덜한 자연식품이 당도가 낮은 식품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죠. 그리고 당도가 낮은 식품이라도 열이 오랜 시간 가해지고 익을수록 탄수화물의 사슬이 깨지면서 당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조건,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은 음식. 정제를 덜한 곡류, 채소, 과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 함량. 오트밀, 현미밥 같은 음식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좋은 탄수화물 꼭 저장해주세요. 반대로 나쁜 탄수화물은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잉여당의 지방 전환이 촉진됩니다. 이때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짓 배고픔까지 느끼게 되죠. 나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설탕, 음료, 떡, 밀가루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나쁜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면 너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동량이 적은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거나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몸에 글리코겐이 소모된 상태인 아침이나 운동 직후에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할 정말 큰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챙기는 거 기억하고 실천하세요.